일곱 번째 이야기. 이빨새. 이가 빠지려고 하면 너무너무 겁이 나지요? 이빨새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씩씩해진답니다. 할아버지는 왜 이가 하나밖에 없어요? 다정이가 열심히 할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. 이 물어가는 새가 다 물어갔지. 언제요? 다정이는 더 바싹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앉았어요. 그건 할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자니까 잠든 사이에 이빨새가 와서 물어가 버렸지. 이빨새가 왜 할아버지 이를 물어갔어요?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으로 갈 때가 다 된 게지. 이가 필요 없을 때가 가까워오니까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. 이빨새는 이를 가져가서 무얼 하는 거예요? 그야, 이가 필요한 아기들한테 가져다 주는 게지. 할아버지, 이제부터는 입을 꼭 다물고 자요. 그러면 이빨새가 할아버지 이를 못 가져가잖아요. 그럼 참, 그래. 이제부터 입을 꼭 다물고 자마.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. 다정이가 방에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으셨어요. 아니, 할아버지 이가 어디 갔어요? 어젯밤에 고마 입을 벌리고 자구나. 그랬더니 이빨새란 놈이 이를 물어가 버렸지 뭐냐. 이빨새, 이 나쁜 놈! 다정이는 화가 났어요. 엄마! 아빠! 이빨새가 할아버지 이를 물어갔어요! 다정이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는 서로 마주 쳐다보셨어요. 하나남은 당신 이를 뽑기 싫어 틀니를 안 하신다더니 이제 틀니를 해드려야겠군. 아얏! 동생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. 엄마, 왜 그래요? 응, 아기가 이가 나나 보다. 엄마 젖을 깨물었어. 어디, 어디? 아기의 아랫입 몸 가운데 하얀 이끝이 조금 보였어요. 할아버지! 할아버지! 다정이는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. 이빨새가 할아버지 이를 우리 아기한테 갖다 줬어요. 그래, 우리 아기한테 이가 필요하다는 걸 이빨새가 알았구나. 할아버지는 다정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자꾸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.